자, 이제 다른 클래스 파일을 설정을 해서 문서 작성하는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여기서는 RevTech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와서 쓸 건데요. 이거는 그 미국 물리학회지 tech 포맷이에요. 이 클래스 파일이 아주 오랜 기간 만들어져 왔고 지금 버전 4.2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저널 사이트에 웹사이트 가면은 사실은 다운로드를 따로 받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대부분의 레이텍 패키지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지금은 우리의 오버리프에도 물론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뭐이 미국 물리학회지 또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저널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이 안에서 옵션으로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실은 이 랩텍 포맷은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스탠다드한 그 레이텍 패키지예요. 무슨 리포트를 쓸 때도 이 패키지를 많이 쓰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얘를 봐두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전산이면은 그쪽에서 또 쓰는 패키지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예로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랩텍 패키지를 갖고 온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디폴트 레이텍이랑 조금 다른 그런 매크로들이나 어떤 그 특별한 명령들이 들어 있어요. 일단 이 다큐먼트를 보려면 이제 저널 웹사이트에 가보면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자, 이게 저널 웹사이트고요. 이 랩텍 주소를 쳐가지고 들어오면 되고 아까 링크를 클릭을 해도 되고 보면은 뭔가 설명이 있어요. 뭐 어떻게 이게 개량이 되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큐멘테이션이에요. 뭐 다운로드 인스톨 이거는 대부분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게 탭 관련 모든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APS랑 AU 가이드, 이게 오소스 가이드고 그다음에 샘플 뭐 이런 거 정도예요. 일단 오소스 가이드를 보면은 여기 이제 뭐텍 파일도 있는데 PDF 파일도 있어요. 일단 텍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. 일단 이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고 한번 PDF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아주 긴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이텍을 어떻게 쓰는지 약간 아는 상태에서 보면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이거를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 한번 뒤져보면은 답을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summary도 보면 이게 실은 더 유용할 수도 있는데 command하고 옵션을 다 요약을 해놨어요. 이 document 클래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. 이게 이제 저널 타입들이고요. physical review letters, 그다음에 physical review A, B, C, D, 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reprint 타입이냐, reprint 타입이냐. reprint라면은 이게 두 칼럼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저널 논문 우리가 뭐 저널 웹사이트에서 보는 거는 리프린트 타입이라고 하고요. 프리프린트라는 거는 이건 요새는 잘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리프린트가 두 칼럼이라면 이거는 뭐 더블 스페이스로 원 칼럼으로 나오는 뭐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뭐이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에 관련한 많은 옵션들이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있고 뭐또 많은 그런 명령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.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면 되고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겠죠. 이 tag 파일, AU 가이드 tag 파일을 오버리프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. 일단 올라가서요. 여기서 문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업로드 프로젝트가 있겠죠? 그죠?
이건 zip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건 zip 파일이 아니니까 블랭크 하나를 새로 만들고 이게 AU 가이드 그 다음에 이 tag 파일을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. 자, 여기 보면은 업로드 버튼이 있어요. 뉴 파일도 있고 뉴 폴더도 있고 업로드 여기 있네요.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tag 파일을 드래그를 하면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. 나중에 여러분이 뭐 그림 파일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할 거고,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서를 주 문서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. 이거 지워버리고 메인을 원래 그 메인을 지워버리고 이 문서를 메인으로 바꿔볼게요. 메인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주면 뭐가 안되네요. 자, 안되는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뭔가 유즈 패키지 할 때 파일을 못 찾는 것 같아요. 인클루드한테서 하는데서 걸리니까. 자, 그러면 BM 근처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다음에 이 BM 패키지를 업로드하는 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그러면 문제는 독스겠죠. 독스라는 패키지 파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. 자, 아까 그 AU 가이드를 다운받았던 그 사이트로 한번 다시 가보죠. 가보면 여기 docs.sty라는 스타일 파일이 있죠. 이게 바로 패키지 파일이에요. 얘를 또 다운로드를 해볼게요. 자, 다운로드를 했습니다. 자, 이것도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제 됐죠? 그죠? 아까 PDF에서 봤던 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tag 파일이랑 그 패키지 파일 같은 거를 업로드해서 문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랩텍 문서를 그 바깥에 있는 그 유저 가이드의 그 텍 소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예를 한번 봤고요. 실제 여러분의 그 저널 논문 문서나 아니면 리포트 문서나 그런 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형식을 따라서 작성을 하면 돼요. 자, 다큐먼트 클래스에서 뭐 랩텍을 부르고요. 그 다음에 리프린트를 설정을 하면 이제 투 칼럼 형식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앞에 PRE는 피지컬 리뷰 2라는 뜻인데 이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거 선택해도 돼요.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유즈 패키지에서 UTF-8 뭐 인풋 DNC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인코딩을 정해주는 거예요. 요새는 다 UTF-8이기 때문에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, 이 UTF-8을 사용해서 뭔가 특별한 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나는 평소엔 잘 이걸 써서 뭔가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데 use 패키지를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로드를 하고 있죠. 그 중에 AMS MASS도 있고, 그 다음에 AMS SYMBOL도 있고, AMS FONTS도 있고, 그 다음에 GRAPHICX 이런 것도 있는데, 위에 세 개는 이제 수직 기호하고 관련되는 거고 미국 수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패키지들이고요. 그 다음에 그래픽X는 이제 그림 넣는 거. 그 다음에 D칼럼. D칼럼이 뭐 하는 거더라?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. 아무튼 있고. 그 다음에 BoldMass라는 또 패키지가 있어서 어떤 그릭 심볼 같은 걸 쓸 때 볼드 캐릭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, 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만들어주는 하이퍼레퍼런스라는 패키지가 있고, 그 다음에 폰트 바꿔주는 그 타임즈 로만 타입으로 약간 글씨가 날씬해져요.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. 자, 그리고 이제 다큐먼트 시작하죠.
다음에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오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저그 누가 작성했는지 적어주고 그다음에 앱스트랙트를 써주고 그다음에 메이크 타이틀을 해서 얘네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본문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크날레지먼트 이게 아마 내 기억에 기본 레이텍이랑 약간 환경이 다를 거예요. 이거는 랩텍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일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어펜딕스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어펜딕스라는 기호를 그 커맨드를 사용해주고 그 밑에 나오는 섹션들은 어펜딕스 섹션이 됩니다. 주 섹션은 여기 있고요. 그럼 여기 레이블 이런 걸 써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크로스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주는 거예요.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것이 무엇이냐? 뭐 이게 섹션 1번이라면 어디에 뭐막 적다가 섹션 1에서 내가 뭐라 그랬는데 라고 적고 싶잖아요. 그때 섹션 넘버를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인트로라고 여기 섹션 그 콜론 인트로라고 내가 이름을 만들어 놓은 그것만 기억을 했다가 갖고 와서 써주면 돼요. 자, 그리고 맨 끝에 비블리오그래피 요쪽은 그 레퍼런스를 작성을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. 그리고 문서가 끝나게 되죠. 대체로 이러한 스트럭처 안에서 여러분의 논문 또는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. 자, 이제 아까 본 그런 기본적인 랩텍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죠.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만들게요. 아까 랩텍 이그잼플이랑 일단 새 프로젝트로 만들고 뭐가 디폴트로 막 나왔을 텐데 일단 다 지우고요. 여기다가 아까 봤던 거를 만들어 볼게요. 어디 갔니?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를 하고 또 페이스트를 하고 해서 컴파일을 하면 이제 이그젬플이 만들어지죠. 자, 여기서 아까 D 칼럼이 뭔지 내가 잠시 잊었었는데 이게 테이블을 만들 때그 소수점을 정렬시켜 주는 그런 패키지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타이틀에는 타이틀 넣고 이름은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. 자, 이를테면 여기 타이틀 뭐 랩텍 이젠프 이그젠프 적고 오서에는 뭐 여러분 이름 Your name.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, 어드레스는 뭐, affiliation. 여기에 이제 어드레스가 들어가는데, 여기가 광주과학기술원이면, 그다음에 우리는 물리광고학과니까,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. 그 다음 보통 이제 집코드를 적어줘요. 우편번호. 그 다음에 나라.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. 여기다가 뭐 홍길동이라고 해볼까요? 그 다음에 제 오서를 하나 더 적고 싶다. 그러면 여기 이름을
기순이라고 한번 해보죠. 이렇게 적으면 되고, 그 다음에 주소가 같다면 굳이 주소를 두 개를 써줄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맨 마지막만 주소를 써주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두 분이 이제 같은 주소에 있는 걸로 나오고요. 물론 똑같은 주소를 두 번 써줘도 사실은 아무 변화는 없어요. 이렇게 그리고 이 어필레이션 치다가 뭐 엔터를 쳐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. 상관도 없나? 한번 해보죠. 이게 어떤 때는 에러가 나는데 아무 상관도 없네요. 네. 자, 그래서 일단 조작 그리고 문서 제목 타이틀하고 author까지 해봤고,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, 보통 소위 그 코레스폰딩 author에 이메일을 적죠. 이 author 밑에다가 이메일에다가 뭐 적어줘. 길순씨가 홍길동이 코레스폰딩 author다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. 자, 그러면 길동 @길동.com 뭐 이런 식으로 쓰던가, 보통은 오피셜한 그런 이메일 적으니까 뭐 지스트 이메일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. 그게 맨 밑에 보면은 여기 하이퍼텍스트 링크로 만들어져요. 보이죠? 조금 이거를 해서 좀 내려보면 이메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앱스트랙트를 써주면 되고, 자, 아까 보여준 것과 달리 이 랩텍 문서는 타이틀을 뭐 모든 것을 이 비긴하고 엔드 다큐먼트 사이에 다 두면 돼요. 그 다음에 make 타이틀 해서 그 앱스트랙트하고 여기 this is abstract 이게 abstract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소, 그 다음에 문서 제목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, 이걸 아까 보여드렸듯이 comment out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없어지죠, 그죠? 그래서 make title을 해줘야만 이 abstract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 introduction 적고 뭐 method 적고, 그 다음에 이 acknowledgement에다가 여러분이 돈 어디서 받았는지 적고,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, 그죠? 어느 국가기관에서 줬다, 그 다음에 funding number는 뭐다 이런 거 적는 거고, 그 다음에 appendix로 시작을 해요. 뭔가 더 추가해서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적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,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섹션은 appendix 섹션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appendix A라고 써지죠. 그냥 여기서는 1, 2였는데 그 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피에 가서 이 빕 아이템으로 비블리오그 레퍼런스를 넣어주게 되죠. 이게 기본적인 논문의 구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도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되고요. 만약에 실험 리포트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해서 깔끔하게 내면은 되게 그 채점하는 조교가 좋아할 겁니다. 자,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텍에 대한 내용을 더 보도록 하죠. 이제부터는 랩텍 환경 내에서 이제 볼 거예요.